지난 밤사이 11호 태풍 힌남노의 직접 영향권에서 매우 강한 비바람이 몰아쳤던 한국에 9월 6일 오후 3시 현재는 태풍이 지난 뒤 이 비바람이 약해지면서 태풍특보는 해제되었습니다. 하지만 9월 중순에는 11호 태풍 힌남노에 이어서 제12호 예비 태풍 무이파와 13호 예비 태풍 무르복이 될 열대요란 91W와 92W가 발생할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으므로 계속하여 12호 태풍 무이파와 13호 태풍 무르복의 동향을 예의주시하여야 하겠습니다. 9월 6일 오후 3시 현재 이 상황 하에서는 12호 태풍 무이파와 13호 태풍 무르복은 11호 태풍 힌남노의 태풍의 길을 따라서 한반도로 올 확률이 높아 보입니다. 현재 11호 태풍 힌남노로 인하여 태풍의 길이 열려 있기 때문입니다. 현재 미 해군 합동 태풍 경보센터 JTWC에서는 91호 열대요란에 대하여 주황색 마커를 붙였으며 이 뜻은 24시간 이내에 열대저압부가 될 확률이 중간 수준으로 이제 곧 태풍의 발생이 될 것은 시간 문제로 보는 것이고 92호 열대요란에 대하여는 노란색 마커 즉 24시간 이내에 열대저압부가 될 확률이 낮다고 표시하면서 공식 감시에 들어간 상태입니다. 곧 12호 태풍 무이파가 될 것으로 보이는 11호 태풍 힌남노가 발생하였던 북서태평양 인근 구역에서 발생한 새로운 열대요란 91W로 인하여 11호 태풍 힌남노에 이은 또 다른 대형 태풍이 한반도로 몰려올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. 그 이유는 제10호 태풍 도카케가 8월 22일 낮 12시에 일본 도쿄 남동쪽 약 1690km 부근 해상에서 발생해 일본 열도로 북상을 하였기에 12호 태풍 무이파는 11호 태풍 힌남노의 태풍의 길과 10호 태풍 도카케의 태풍의 길 중에서 한 곳으로 치고 들어올 확률이 높기 때문이며 한국 아니면 일본 두 곳 중에 한 곳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. 12호 태풍 무이파는 마카오에서 제출한 이름으로 매화를 의미합니다. 한편 92호 열대요란 즉 13호 태풍 무르복이 될 것으로 보이는 13호 태풍은 말레이시아에서 제출한 태풍의 이름으로 점박이 목을 가진 비둘기의 일종입니다. 물론 이 12호 태풍 무이파와 13호 태풍 무르복이 한국으로 향할지 아니면 일본으로 향할지는 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만 직전의 태풍이 11호 태풍 힌남노였고 한국 남해안을 강타하였기 때문에 한반도로 올 확률이 조금 더 클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. 현재 미 해군 합동 태풍 경보센터 JTWC에서는 91호 열대요란에 대하여는 소멸하지 않고 열대저압부로 성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. 12호 태풍 무이파가 될 것이 확실시되는 91호 열대요란은 현재 일본 도쿄 하네다 국제공항에서 남쪽으로 약 1240km가량 떨어진 해상에서 중심기압 1600헥토파스칼, 중심 최대 풍속은 시속 약 28km 15노트 수준의 저기압으로 발달 중입니다. 지난 9월 4일 오전 9시 무렵에 발생하였던 91호 열대요란은 당초 열대요란 번호가 붙기 전에는 몬순골의 형태에 가까운 소용돌이였었으나 이후 이 순환장의 범위가 점차 좁혀지면서 열대요란 번호가 붙고 발생 하루를 조금 넘긴 15시 기준으로 미 해군 합동태풍경보센터 JTWC의 추적 마크가 붙게 되었습니다. 한반도에는 매우 안 좋은 소식이 될 확률이 있어 보입니다. 한편 미국 기상청 GFS의 슈퍼컴퓨터 시뮬레이션을 보면 91호 열대요란은 곧 12호 태풍 무이파로 발달하여서 안타깝게도 11호 태풍 힌남노의 태풍의 길을 따라서 서쪽으로 이동을 한 후에 일본의 남부 혹은
한국의 남해안을 강타할 것으로 보여집니다. 또한 13호 태풍 무르봉 역시 뒤이어서 발생하여 일본 도쿄 인근 해역을 돌아서 태평양 먼 바다로 빠져나갈 것 같습니다. 12호 태풍 무이파가 한국에 직접 영향을 주게 되는 시점은 9월 18일에서 19일에 될 것으로 보여지지만 태풍의 상황은 시시각각으로 바뀌므로 계속하여 모니터링을 해야 하겠습니다.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. 구독과 좋아요, 알람 설정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. 이 채널을 운영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. 감사드립니다.